오늘은 인생 첫 제주 여행을 기록해보기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수많은 종류의 블록 부품을 이용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차례. 조그만 걸로 어떻게 음식 만들죠? 이 다양한 브릭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요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행기를 덮어싼 뚜껑이나 로봇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어깨 견갑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숟가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그렇네요. 딱 숟가락 크기. 둥근 형태의 부품에 블록을 꼭꼭 쌓아 만든 손잡이를 달아주니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뚝딱 완성된 숟가락. 조립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이렇게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죠. 주인공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꽃병에 든 장미도 오케이. 야, 뭐 그런 장미 진짜 없는 거예요? 창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서는 당연히 없죠. 아, 본격적으로 제주 푸드트럭의 추억을 표현할 차례. 오하, 계란 프라이. 아, 계란.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는 센스까지. 이번엔 메인 요리인 팬케이크 차례인데. 멈춰버린 손. 어째 뭐가 잘 안 풀리는 모양? 좀 부족한가 봐요. 걸쭉한 느낌의 크림치즈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딱딱한 소재이고 좀 각이 진 소재이다 보니까 좀 곡선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툼하게 곡선으로 흐르는 치즈를 반듯하게 각진 블록으로 표현하는 게 관건인데 또다시 창작의 손놀림 바빠지고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건축한 느낌이 나나요? 어디요? 제자리를 찾은 블록 치즈처럼 보이시나요? 길게 흘러내리도록 표현을 했어요. 아, 색깔과 그 어떤 입체감으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나머지도 거칠 것 없이 척척 붙여주면 아, 안 되는 게 없네요. 저 블록으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우와! 보시죠. 주인공 손에서 탄생한 푸짐한 블록 브런치 현상. 저게다 블록이라고 누가 믿겠냐. 슈플레 팬케이크 두 접시에 소시지와 각종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까지. 샐러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 표 창작 작품. 그 안에 담긴 공통점은 모두 추억이었는데. 과일도. 투병 생활 후 평범한 일상이 선물 같다는 주인공.